태백산맥 10회입니다. 임만수는 염상구의 말을 사정없이 무질렀다. 밥상 앞으로 바짝 다가앉는 염상구의 태도로 보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것이다. 금께 대장님이 헌 말을 놓고 가타부타 딱 부러지게 말을 허라 그것인디. 좋구만이라. 대장님이 시키는 대로 허긴 허겄소. 근디 한 가지 조건이 있구만이라. 염상구는 표정과 자세를 고치며 다부지게 말했다. 딴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단 권리에 속하는 일에는 토벌대가 무신 일이 있어도 손대지 않겠다고 먼첨 약조를 허시오. 말을 듣고 있는 임만수의 이 번저리에는 엷은 웃음이 번졌다. 월권을 하지 말라 그 말인데 좋소. 약속을 지키겠소. 부하들한테도 명령을 내려주시오. 물론이요. 고맙구만이라. 앞으로 잘해봅시다. 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었다. 이 해당 분자. 염상진은 차렷자세를 취하고 있는 강동식을 후려쳤다. 강동식은 비척비척하다가 곧 똑바로 섰다. 그런데 코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동무, 이 자를 끌어다가 저 나무에 묶으시오. 염상진은 숨을 몰아쉬었다. 피를 보자 더 손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피를 닦아주라고 할 수도 없었다. 하대치가 강동식을 대열에 뒤로 끌고 가며 수건으로 코를 막아주고 있었다. 염상진은 하늘을 응시하고 서 있었다. 감정을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손찌검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 피를 보자 염상진의 감정은 일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들었다. 동지의 피는 한 방울이라도 소중한 것이었다. 그건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피 한 방울 한 방울은 굶주리며 핍박받으며 생성시킨 생명의 원천이었다. 산중의 정적은 깊었다. 잎을 다 떨군 나목들은 하나같이 정물로 서서 정적의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열도 나무들처럼 정물이었다. 다만 하대치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참나무에다 강동식을 세우고 새끼줄로 묶고 있는 참이었다. 염상진은 안창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나약한 체구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를 노출시켰던 것이 또 후회로 씹혀졌다. 그것이 부질없는 생각인 줄 알지만 그 후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이번에 일으킨 혁명 사업에 대한 미심쩍음과 연관된 문제였다. 동무들, 다 같이 들으시오. 강동식 동무는 우리의 규율을 어기고 반혁명적 반당적 행위를 저질렀소. 그래서 강동무는 처벌을 받게 되었소. 강동무는 앞으로 만 이틀 동안 저렇게 묶여 있어야 하오. 물론 밥도 굶어야 하고 밤에도 풀어주지 않소. 끼니 때마다 물만 한 사발씩 주겠소. 만약 그 누구든지 밥을 갖다 주거나 저 사내끼를 풀어주면 그 사람도 강동무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리고 강동식 동무는 염상진의 어조가 갑자기 높아졌다. 강동식이 떨구고 있던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다. 이틀 동안에 걸쳐 자신의 반혁명적이며 반당적인 행위에 대해서 냉정하고 철저하게 자아비판하도록 하시오. 알겠소? 알겠습니다, 대장님. 염상진도 어머니를, 두 아이를, 아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두 아이는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다. 8살 먹은 딸 덕순이의 깜찍함이나 6살 먹은 아들 광조의 능청스러움은 언제나 그리움이었다. 그러나 당장의 그리움을 쫓아 혁명을 지연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 아이들한테서 노예적 삶의 굴레를 하루라도 빨리 벗기기 위해서라도 혁명의 수행은 우선순위에 놓여야만 했다. 하동무 생각은 어떻소? 안동무 말이오. 야,
무사오니 병원까지 당도 여기만 빌제. 염상진은 눈을 내리감았다가 한참 만에 떴다. 자신은 우문을 한 것이고 하대치는 현답을 한 셈이었다. 하동무, 내가 읍내를 다녀오는 동안 여기를 잘 지키시오. 대장님 혼자서라? 염려 마시오. 병원까지만 가는 것이니 혼자 가는 게 제일 안전할 것이오. 그려도 지가 한꾼에 갔으면 싶은디요? 내가 읍내에 간 것은 일체 비밀로 해두시오. 알겠구만이라. 먼저 나가시오. 난 준비를 해서 슬쩍 빠져나갈 테니까. 하대치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돌아서 나갔다. 염상진은 권총의 탄창을 빼서 총알을 확인했다. 그리고 배낭에서 단검을 꺼냈다. 김사용의 아들 범우가 순천경찰서로 넘겨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점심을 가지고 가서였다. 영감님 말씀대로 법대로 처리한 것이지요. 남인태는 김사용을 쳐다보지도 않고 말해버렸다. 깊은 주름이 밴 김사용의 볼이 부들부들 떨렸다. 꼿꼿하게 서서 남인태를 직시하고 있던 김사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기분 나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유리문을 옆으로 밀고 나가는 김사용의 뒷모습을 쏘아보며 남인태는 거칠게 내뱉었다. 당돌한 녀석, 그나마 경찰질도 못해먹으려고 누굴 상대로 장난질이야, 장난질이. 최익승이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자를 찾아가라고?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아냈다만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어디 보자. 김사용은 바쁜 걸음을 옮겨놓으며 마음을 다지고 있었다. 천서방, 어디 있는가, 천서방. 여기 있구만요, 어르신. 문중회의를 열 것이니 싸게 싸게 연락해라. 바로바로 모이라고 들혀. 야, 핑 돌아오겠구만요. 천서방이 불이 나게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남편한테서 밥보자기를 받아든 순간 이 시부인은 아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교환, 여그 복림이다. 그려, 인사 그만 오고 아주 급하고 급한 일인께 딴 일 하지 말고 순천 재판소 바꿔라. 그려, 지급으로 혀. 남편의 목소리가 어느 때 없이 크고 급했다. 재판소로 직접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크고 급한 목소리 때문에 이 씨의 가슴은 더욱 심하게 두근거렸다. 어머님, 그거 이리 주시시오. 언제 옆에 왔는지 며느리가 보자기를 받으려 하고 있었다. 아니다. 요것은 나가 치울 것인께 니는. 이 씨는 밥보자기를 감추듯 하며 뒷말을 잇지 못하다가 문득 문중회의를 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그려, 곧 문중회의를 열 것인께 니는 단추러니 술상이나 봐라 하고 얼버무려 넘겼다. 갑작스럽게 무신 문중회의를. 며느리는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럴 일이 있는갑다. 천서방이 한참 발바닥에 불나게 돌고 있을 것인께 싸게싸게 채비어라. 며느리는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돌아섰다. 순천 재판소요? 정재남 판사 좀 바꿔주시오. 여기 벌교 김사용이라는 사람이요. 아, 정판사신가? 그저 그만하게 지내네. 국무에 바쁜데 요약해서 말하겠네. 그런께 우리 법무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높은 양반한테 몇 마디 헌 모양인디? 그 말이 용공적이다 해서 여기 유치장에 며칠을 가뒀는디? 그것으로 풀릴 줄 알고 기다리다 본께 오늘 오전에 순천으로 이첩을 해버렸단 말이시. 보나마나 조서에는 빨갱이라고 썼을 것인디? 우리 법무가 어디 빨갱이지를 놈인가? 우선 그놈이 몸 상하지 않게 조처해 주시고 나가 내일 순천으로 넘어갈라네. 아뇨, 아뇨, 가봐야제. 그 내용을 전화로 다 말할 수가 없네. 어이, 부탁하네. 이 씨는 그제서야 다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저렇게 전화로 될 일인데 문중회의는 왜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댕겨왔구만이라. 천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다들 계시든가? 야, 두 분 어르신네만 못 뵙고 네 분은 배웠구만요.
애썼네. 가서 술 좀 받아오소. 야, 받아와야 제라. 토방에 내리는 햇살은 미지근했다. 성, 나 배고픈디? 종남이가 입술까지 길게 흘러내린 노른 코를 훌쩍 들이마시며 형을 흔들었다. 코 풀어. 나 배고프단께? 더러운께 코부터 풀어. 코 풀면 밥 줄란가? 나 코 풀 것인께 밥 줘야써? 종남이는 이렇게 다짐을 하고는 토방을 내려서 팅 코를 풀어 던졌다. 나 코 풀었은께 얼렁 밥 주소. 길라미는 앞에 선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기도 속이 쓰리도록 배가 고픈데 동생은 말할 수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함지박에 남아있던 고구마 세 개는 아침에 삶아서 똑같이 한 개 반씩 나눠 먹어버렸다. 종남아, 엄니는 아침밥도 안 먹었다. 길라미는 힘들게 이 말을 했다. 송, 외갓집에 가자. 외갓집은 뭐 하려고 가? 아치기 엄니가 제뼈감수로 외갓집에 가라고 안 그러든가? 종남이는 빽빽 소리치며 대들듯 했다. 길라미는 하마터면 동생의 따귀를 후려칠 뻔했다. 그려, 엄니가 금세 올란지도 모른께 조금 더 있다가 가자. 글먼 걸어 걸어. 종남이는 금방 밝은 얼굴이 되어 새끼 손가락을 길라미의 코앞에다 디밀었다. 길라미는 더디게 손을 올려 새끼의 손가락으로 동생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동생은 신나게 손을 흔들어댔다. 길라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슬픔과 함께 곧 쏟아질 것 같은 눈물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었다. 왜 우리는 가난하고 왜 아버지는 도망을 다니고 왜 어머니는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해야 하는지 눈치 않은 외갓집에 갈 약속을 하자 그런 슬픈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던 것이다. 길라미는 눈물을 참아내려고 하늘을 쳐다보았다. 맑은 하늘 귀퉁이로 똘감나무 장가지들이 박혀 있었다. 가지에는 잎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물론 감이 달려 있을 리 없다. 풋감 때 다 따먹어버렸던 것이다. 지금이 봄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길라미는 쓸쓸하게 웃었다. 송, 나 배고파 죽겠어. 얼른 외갓집 가자. 엄니가 올란지 모른께 찬물 한 그릇 떠다 묵고 우리 조금만 더 기둘리자. 찬물 묵으면 오줌만 메롭고 더 배고픈디? 길라미는 더 대꾸하고 싶지 않았다. 뒷집 칠성이 아버지처럼 가난해도 공산당을 안 하면 얼마나 좋으랴 싶었다.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고 어머니도 자꾸 잡혀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와 동생이 이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을 것이었다. 칠성이네는 가난하긴 해도 밥대를 굶고 넘기지는 않았다. 죽을 먹어도 먹었다. 칠성이네는 아버지가 함께 살아서 그러는 것이었다. 칠성이와 동갑이면서 팔씨름이나 달리기에 지는 것도 다 그 탓이었다.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교문 앞에서 되돌아왔다. 지난번처럼 경찰들이 쓴다는 것이었다. 행여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오랫동안 담을 따라 배돌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눈물을 삼키고 또 삼키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엄니는 얼마나 무섭고 겁날까.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다. 자신은 끌려간 것도 아니고 매를 맞는 것도 아닌데 총구멍만 보고도 얼마나 무서웠던가. 총구멍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었다. 아침에 놀라 잠이 깼을 때 총구멍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 동그란 구멍에서 금방 총알이 튀어나와 죽일 것만 같았다. 너무 무서워 어머니가 잡혀가는데도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있기만 했었다. 사람들은 다 가버렸는데도 총구멍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눈을 감아도 변소를 가도 총구멍은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왔다. 성, 참말로 배고파 죽겠어.
얼른 외갓집에 가자. 그려, 가야지. 길라미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시 주저앉고 싶도록 기운이 없었다. 기운 차려야써. 외갓집이 뭔게? 길라미는 동생의 손을 잡았다. 둘이의 키보다 두 배쯤 긴 그림자가 그들보다 먼저 사리문을 나서고 있었다. 배고픔과 동물과 인간. 계란 사시시오. 계란. 여보시오. 아무도 없소? 계란 사시오. 계란. 계란 있소. 딴 데 가보시오. 집안에서 여린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계란을 안 사도 좋으니까 방문이나 열고 거절하시지요. 사내가 방에다 대고 한 말이었다. 그 목소리가 계란을 사라고 외칠 때와는 딴판으로 점잖고 무게가 있었다. 이내 방문이 열렸다. 워메! 하는 여자의 놀라움이 담긴 음성이 짧고 나직하게 뒤를 이었다. 나요. 엷은 웃음을 얼굴에 담고 있는 남자는 정하섭이었다. 소아는 그가 계란 장수로 편에 있는데 놀라고 있었다. 그러나 소아만 놀라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소복을 보고 정하섭도 놀라고 있었다. 얼른 드시시오. 소아는 서둘러 마루로 나서며 말했다. 놀라움을 일순간에 몰아내는 어떤 깨달음이 스치고 갔던 것이다. 천천히 해도 괜찮소. 나는 계란 장수니까. 정하섭은 빙긋 웃기까지 하며 태평스럽게 말했다. 계란이 있다 했지만 억지로 팔아야겠소? 정하섭은 정말 계란을 팔아먹어야겠다는 듯한 어조로 말하며 짚을 엮어 만든 덮개를 걷었다. 요 계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안놈 혼자서 깐 빙신 계란이 아니고 암놈 순놈이 한꾼에 이려서 깐 진짜 계란이요. 그러고 계량종이 아니라 순토종이요. 요 색깔이를 보시오. 노루족족하고 붉구족족한 것이 바로 토종 계란이란 표식이요. 많이도 말고 두 줄만 팔아주시오. 행색뿐만이 아니라 사투리에 가락을 넣어 말하는 것까지 갈 데 없는 계란 장수였다. 지난번과는 너무나 다른 정하섭의 면모였다. 지난번 그 방에 머물러야겠소. 예, 지금 그리 가면 좋겠소. 알겠구먼이라. 소아는 치마귀를 잡아올리며 마루를 내려섰다. 어머니의 초상을 치르고 나서 제각 안에 정하섭을 맞을 준비를 그 정도나마 해놓은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가 싶었다. 너무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떠나버린 허망과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머자나 다시 오게 될 것이오. 머자나 오겠다는 말도 그지없이 막연한 것이었지만 만약 온다고 해도 아무 예고 없이 불쑥 나타날 사람이었다. 그때를 위해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고 싶었다. 혼니부를 뜯어 빨았고 간단한 취사도구를 장만했다. 특히 신경을 쓴 것이 뗄감이었다. 방으로 들어서던 정하섭은 한쪽 구석에 이불과 요가 단정하게 개켜진 위에 베개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머뭇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소아의 기다림을 보았다. 문득 이름을 알 수 없는 들꽃의 향기가 코끝을 스쳐갔다. 저녁밥은 완전히 어두워진 다음에 가져오는 것이 좋겠소. 정하섭은 벽에 등을 부리고 앉았다. 먼 길을 걸어온 피곤이 바위의 무게로 몸을 눌러왔다. 밥은 여기서도 할 수 있구만요. 그게 무슨 소리요? 아, 알겠소. 수아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런데 지금 밥을 하지 마시오. 여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안나라고 쌀이나무를 구해놨는디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소? 정하섭은 윗몸을 벌떡 일으켰다. 연기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쌀이나무나 맹감나무를 뗄감으로 사용하라는 것은 빨치산 교육에 나오는 것이었다. 전에 옴니한테 들었구만요. 방에 차구만요.
소아는 쏟아져 오는 남자의 눈길을 더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섰다. 그녀가 한떨기 흰 꽃으로 보이면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기도 했고 가슴에 거센 물결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했고 전신이 뜨거운 열로 달아오르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 확실하지 않은 느낌들이 따로따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났고 그건 어떤 강한 폭발이나 충격 같은 것이라고 해야 옳았다. 전에 경험한 일이 없는 감정이었고 그리고 성적 충동과는 거리가 먼 감정이었다. 소아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정하섭은 옆으로 웅크리고 누운 채 잠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밥상을 놓은 소아는 정하섭 옆으로 다가갔다. 입에서 흘러내린 침이 방바닥에 괴어 있었다. 그것을 보자 소아는 가슴이 찡 울렸다. 자신도 모르게 밥상을 돌아봤다. 두 가지 김치와 계란찜, 김, 콩나물 무침, 뜨물을 받아 멸치를 넣고 끓인 묵국, 그리고 간장 한 종지가 반찬의 전부였다. 저런 밥상을 받게 하려고 이리도 곤히 자는 사람을 깨워야 하나 하는 망설임으로 소아는 엉거주춤하고 있었다. 그러나 밥대가 된 데다가 음식은 식으면 제맛을 잃었다. 소아는 정하섭을 깨우려다가 주춤했다. 말을 하려는데 호칭이 없었던 것이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를 사람. 그러면서 마음의 문, 몸의 문을 열어준 사람. 저 사람은 나와 무엇이어야 하는가. 소아는 당혹감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신령님은 나한테서 어머니를 데려가고 그 대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다. 진지 드시시오, 진지. 밥 다 됐는데 진지 드시시오. 응? 벌써 밥이? 갑작시러서 찬이 없는디. 아니요, 이만하면 계란장수 밥상으로는 성찬이요. 참, 소아 당신 밥은 왜 없소? 지는 이따가. 소아는 황급히 눈길을 떨구었다. 처음으로 맞부딪힌 눈길에 가슴이 저렸고 소아 당신이라는 호칭이 너무나 뜻밖이었던 것이다. 그럴 것 없소. 먹을 때 함께 먹어치웁시다. 뭐라고 있어? 어서 밥을 가져오시오. 아니어라. 지는 참말로 이따가. 됐소. 불편하다면 이따가 혼자 들도록 하고 거기 앉으시오. 상을 당한 모양인데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국 다 식는 뒤 어서. 알았소. 어째서 계란장수가 됐는지 왜 묻지 않소? 그런 것은 여자가 물을 말이 아니라서. 사실이 그랬다. 묻고 싶은 것은 겉마음이었고 속마음으로는 무슨 연유가 있겠지 하고 헤아렸던 것이다. 정하섭의 눈에는 소아가 또 한떨기 휜 꽃으로 보이려 하고 있었다. 계란장수가 됐으니 대낮에도 소아를 찾아올 수 있게 됐지 않았소? 읍내에 토벌대가 새로 왔구만요. 알고 있어. 소아가 숭늉을 떠가지고 왔다. 미안하지만 뜨신 물을 좀 데워줬으면 좋겠소. 너무 오래 몸을 씻지 못해서. 여그 목간통이 있는디요. 목욕탕이? 이곳이 바로 현부전의 첩들의 거처였다는 사실을 정하섭은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청년단 아래층에 있는 공동목욕탕은 거의 일본인들 전용이다시피 했다. 은민들의 사용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돈을 내고 목욕을 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 자연히 그렇게 되었다. 일본인 주인이 쫓겨가게 되자 목욕탕은 일꾼으로 있던 나씨의 차지가 되었다. 그러나 목욕탕은 운영이 되지 않아 결국 문을 닫고 말았다. 사람들 사는 형편이 그런 지경인데 현부자는 첩들을 위해 개인 목욕탕까지 만든 것이었다. 부르주아 계급다운 짓이었다. 정하섭은 김범우 선생과 염상진 위원장을 함께 생각했다. 아니,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한 사람을 생각하면 다른 한 사람은 연상적으로 떠오른다고 해야 옳았다. 김 선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염 위원장은 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염 위원장은 사전 지령대로 조계산 속 어딘가에 묻혀 있겠지만 김 선생은 학교가 아직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위대한 혁명 사업이겠지만 김 선생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쩌면 민족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미친 짓이라고 가혹하게 비판할지도 모른다. 그분은 어떤 경우에나 민족 우선주의자였다. 선민족, 후주의였다. 그래서 그분은 이남의 체제도 이북의 체제도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대한 무기로밖에는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은 남북협상론을 내세운 백범 김구의 추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백범이 그러하듯 김 선생도 외로운 분노만을 끓이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목간 물 다 디워졌는데요. 목욕을 하고 나오던 정화섭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어둠 속에 휘끄무레하게 서 있는 것, 그만 질겁을 했던 것이다. 그건 소화였다. 방에 있지 않고 왜 이러고 서 있어? 들어오시오. 그녀는 움직일 것 같지 않게 서 있었다. 할 얘기가 있으니 들어오시오. 그때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엄니 49제가 아직 지나지 않아서. 그녀가 힘들여 한 말이었다. 정하섭은 금방 그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그래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생략되어 있었다. 정하섭은 멋쩍게 웃었다. 그녀의 소복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 그녀가 흰 꽃이 아니라 붉은 꽃이 되게 해서 그 꽃 깊이 깊이 잠겨 꿀을 빠는 나비이고 싶었음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알겠소. 할 이야기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합시다. 고맙구만이라. 편히 주무시시오. 당신이 바로 염상진의 마누란가? 도벌대장 임만수가 고약스러운 얼굴을 해가지고 물었다. 그러요. 당신 이름이 뭐야? 지집이 무신 이름이 있겠소. 그냥 죽산댁이라 허요. 어허, 그따위 촌이름 말고 시집오기 전에 부르던 이름이 있을 것 아닌가? 놈 처녀쪽 이름 뭐하려고 물어요? 이봐, 개소리치지 말고 고분고분 대답 못하겠어? 임만수가 버럭 소리치며 책상을 내리쳤다. 말마다 투덜거리는 것 같은 여자의 사투리는 한층 듣기가 싫었다. 성은 임이오, 이름은 끝순이었소. 이봐, 이봐, 지금 무슨 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거야? 오메, 왜 그랬었소? 조사할 일이나 조사할 것이제? 놈이 속으로 허는 말까정 간섭이오, 간섭이. 뭐야? 간섭? 오메, 사람 잡네. 사람을 때릴 대목에서 때려야제. 지금 어째 때리오? 놈 서럽고 눈물나라고 처녀적 이름은 왜 묻느냐고 속말렸는디 그것이 무엇이가 잘못이라고 사람을 복날 개피듣기 패요? 죽이기 전에 아가리 닥쳐! 임만수는 고함을 치며 책상 위에 놓아둔 몽둥이를 들고 벌떡 일어났다. 줬소? 죽이시오. 빨갱이 예편내로 이리 끌려댕김서 메타작 당하고 저리 끌려댕김서 메타작 당하고 인자 나도 그리 살기는 징상시럽고 징상시런 연인께 죽이시오. 죽여. 고 몽댕이로 인연 대갈통을 팍! 깨 죽여주시오. 죽산댁은 자기 저고리를 와득와득 잡아뜯으며 임만수 앞으로 한사코 머리를 뒤밀었다. 임만수는 이것이 예사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빨갱이 물을 먹었다면 일부러 음흉을 떠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성깔머리가 억센 여자일 것이다. 이런 부류들은 몰려면 반죽음이 되도록 세게 몰아쳐야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인간적인 체하며 부드럽게 다루어야 했다. 이봐, 내 낯짝을 똑똑히 봐. 니까지 것들 대갈통 박살내기는 식은죽 먹듯하는 사람이야. 허나 여자 상대로 곤조통 부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고분고분 들어. 되었소. 그쪽소 존말로 험사. 나도 그리 허겄소. 어젯밤에 염상진이 왔었지?
그 왼수 얼굴을 못 본 지가 오래요. 거짓말하지 말어. 본 사람이 있어. 허, 참말로. 존말로 혼다등만 두 마디째 험한 소리 협보네. 그리 넘게 짚는다고 없는 일 있다고 할 사람 아닌께 그리 허들 마시오. 죽산댁은 헛웃음을 쳤다. 어젯밤 총소리가 날 때 어디서 뭘 했지? 지름값도 아깝고 혀서 새끼돌 데리고 일찍거니 자빠져 자려고 하는데 총소리가 납디다. 그려서 꼼지락 안고 새끼돌 품고 누워있었지 뭘 엮었소? 그게 누구라고 생각했었나? 그게 남편일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무르나 만화한 소리 아니오? 그리 총질이 심했는디 대장이 없을 리가 있었겠소? 남편이 숨어들었으면 어쩌려고 했지? 어쩌기는 뭘 어째라? 내빌 놔둬야제라? 내빌 놔둬야제라? 어쩔 것이오, 명색이 남편인디. 이봐, 그러면 어떡해? 엄마, 엄마, 존말로 헌다등마 또 변했구네. 죽산댁은 째지게 눈을 흘겨댔다. 빨갱이를 숨겨주면 죄가 된다는 건 몰라서 숨겨줘? 아까 대답 아니었소? 남편님께 어쩔 수가 없다고. 남편이라도 숨겨주면 안 돼. 경찰에 알려야지. 나는 그리 못혀라. 빨갱이 지르는 것이사 징글징글 허재만 하나뿐인 악어들 애비를 워치케 나 손으로 죽게 맹글 것이요. 죽긴 왜 죽어? 마음만 돌리면 얼마든지 살려줘. 그 남정네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디? 경찰이 무신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랍디요. 그런 사람 거정 살려주게. 허고 그 남정네 마음 돌릴 남정네가 아니요. 이거 참. 그럼 그런 독종을 숨겨주면 당신 죄가 얼마나 커지는지 알기나 해? 그런게 시시때때로 재피와갖고 메타작 당하는 것 아니요? 임만수는 그만 맥이 빠지고 있었다. 당신은 메타작 정도로는 안 되겠어. 빨갱이를 그리 감싸고 도는 정신 상태가 바로 빨갱인데 콩밥을 좀 먹어야겠어. 좋을 대로 하시오. 콩밥 공짜로 얻어먹었다. 거기 들어앉아 있으면 메타작 안 당하겠다. 나는 훨씬 이문이오. 이것을 생똥 좀 깔기게 독한 맛을 보여 임만수의 성질이 곤두섰다. 그러나 청년단장 염상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질대로 할 일이 아니었다. 청년단장과는 어떤 사이지? 말하는 투가 다 아는 갑는디 뭘 하려고 물어요? 고분고분 대답하겠다는 것 잊었나? 네 참, 시동상이요. 시동생 얘기가 나오니까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지? 형 따라서 빨갱이질 안 하고 빨갱이 때려잡는 일 해서 그런가? 순살하고 아무 말이나 쓴벅쓴벅하면 다 말인지 아시오? 그놈은 시동상이 아니라 내 왼수요. 지놈이 나가 빨갱이를 얼마나 싫어하고 7월 던지 암스롱도 지놈 낫대고 처신 편하게 허고 살라고 나를 요 고상시키는 징한 놈이요. 나야 낸 편 하나 잘못 만난 죄로 어찌할 수 없다 쳐도 지놈이 사람이라면 어린 조카들한테 거정 그리 매정하게 헐랍디요. 애비가 빨갱이지 새끼들이 빨갱이가 아닌디. 지놈은 사시사철 쌀밥만 먹음시로 조카들이 굶는디도 쌀 한 톨 안 보내는 놈이 바로 그 놈이요. 생전 울지 않을 것 같던 축산댁이 눈물을 훔쳤다. 그러니까 염상진이가 공산당을 하지 말았어야지. 자식들 굶겨가며 공산당에서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마음만 돌리면 틀림없이 살려줘. 그건 내 목숨을 걸고 보장해.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을 돌리게 해. 말도 마시오. 쇠가 달아지는 물건이었으면 내 쇠는 진작 없어졌을 것이오.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싸워도 보고 별아별 짓 다 했어도 소양이 없었다요. 그 남정네는 공상당에 홀딱 미쳐쁜 사람이오. 아그돌 애비니께 경찰에는 못 알려주는 것이제만 남편으로 정은 다 띈지 오래요. 당신은 당신 남편이 바라는 공산당 세상이 올 거라고 믿나? 지금 말하고 있는 순사 양반은 헛개비시오.
요리 두는 똑똑하니 뜨고 막아대는디 어찌 그런 꿈같은 시상이 오겄소? 아니, 꿈같은 세상이라니? 그럼 당신은 빨갱이 세상이 되길 바라는 빨갱이가 아닌가? 말 꼬랑댕이 잡고 사람 왈기지 마시오. 공산당은 너나 없이 공평하게 사는 시상 맹근다는 말을 두고 허는 소리오. 그런 시상이 꿈속에서나 있고 말로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는 시상에 어디 있을랍디요? 우리 냄편 따라 공산당 허는 농꾼들도 다 그 말만 믿고 나선 것이제라. 대대로 물림어는 가난에 한이 맺히고 배운 것 없이 무식한 농꾼들이 그런 조정맹키로 달디단 말에 어찌 귀 솔깃 튀어지지 않겠소? 우리 남편 맹키로 식작게나 들었다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죄 많이 짓고 있는 것이제라. 그러고 어디 빨갱이 된 사람들만 귀 솔깃 였을랍디요. 세고 센 가난한 사람들은 나라가 금하고 순서가 겁난게 표식 안 내서 그렇지 다 귀 솔깃해 있고 시끄러 시끄러! 어찌 그러시오? 나가 못할 소리 혁간디요? 순사 양반도 시상 속인심을 형편 그대로 알아야 쓸 것이오? 서람 중에 배고른 서람이 제일로 큰 것인디 풀떼죽도 못 먹고 팅팅 부황든 사람들이 허천나게 많은디 있는 사람들은 헛간에 쌀가마니 제국제국 쟁겨놓고 떡해 묻고 육아 맹그러 묻고 요런 시상이 뭐지? 시끄러! 나가! 입만 수는 소리치며 손까지 내저었다. 죽산댁은 꾸벅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섰다. 대장님, 혹시 손 안 물리셨는게라? 안 물렸으면 대장님 운수 좋은 줄이나 아시오. 그 여자 별명이 진돗개요. 허순경은 손가락 두 개가 잘릴 뿐이었고 장부장은 살점이 한입 떨어져 나갈 뿐이었은께요. 임만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염상군은 형수를 계속 그 여자라고 불렀다. 사상은 어떻소? 뭐 사상이랄 것이 있간디요? 냄편이 공산당 허는 바람에 마음고상, 몸고상, 안 허는 고상이 없다군께 빨갱이라면 치를 덜제라. 생활은 어떻게 하오? 원체 싸납고 억신께 닥치는 대로 이려서 먹고 살제라.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지겠소? 그냥저냥 살겄제라. 그냥저냥이 아니라 조카들이 굶기도 하는 모양이오. 염단장의 투철한 반공정신이면 빨갱이 집 도와줬다고 안 할 테니 조카들 굶기지는 마시오.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뭐 무슨 소리다요? 이따 봅시다. 임만수는 뚜벅뚜벅 걸어갔다. 재판소에서 경찰서로 연락을 취했을 때는 이미 김범우가 한바탕 메타작을 당한 다음이었다. 몽둥이 찜질을 당한 엉덩이에 통증이 심해 주저앉지 못하고 김범우는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김범우는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경찰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경찰서가 살벌한 폭행의 장소가 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 싶었다. 어떤 주의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서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기 전에 순천경찰서는 이번 사건으로 기존 경찰의 절반 이상을 잃어야 하는 현실적 피해를 입은 형편이었다. 자신이 학병으로 끌려가 대일본 제국의 승리나 천황폐하의 영광을 위해 총을 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총질을 했듯이 경찰들도 팽배한 보복 감정에 앞서 횡포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이나 수단이 어찌되었든 결과는 거창한 명분을 실현시키는 데 공헌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봐, 김범우! 불렀으면 대답을 해야 할 것 아냐? 한창길에 도끼 흐르는 얼굴이 쇠창살의 선어 조각으로 갈라져 소리쳤다. 왜 그러시오? 김봉우는 등을 기대고 선 채 말했다. 꼴도 보기 싫은 작자였다. 김범우, 재판소 정판사 영감님하고는 어떤 사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어허, 어찌 뻔한 거짓말을 하는겨?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요. 알겄어, 알겄어. 당신은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잘나고 다 존디? 사람을 눈 아래로 깔아보는 데끼 허는 거만시럽고 자찌번찌한 태도가 글러먹었어. 지금도 알면 안다고 아싸리하게 할 것이제. 어째 그러나 그거요? 도대체 왜 불렀소? 여그는 방이 너무 좁은께 일로 나와. 한창길은 자물쇠를 땄다. 아까는 미안하게 되었소. 나는 뻘갱이다 허먼 우리 아버지도 외상 없는 사람이요. 이어시오. 혹시 신석주란 사람 아시오? 신석주? 그런 악질 뻘갱이를 어찌 아시오? 아는 사람이요? 어떻게 아는 사이요? 뭐 그냥 아는 사이요. 김범우는 굳이 처남이라고까지 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광주 고법으로 넘어갔소. 그 사람 내 처남이요. 어쩌? 나도 뻘갱이일 것 같소? 허참, 열질 물속은 알아도 한질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인께 어서 갑시다. 서류가 될 때꺼정 여기서 있으시오. 김범우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묵묵히 안으로 들어갔다. 아까보다 넓은 방은 아니었다. 사람이 적을 뿐이었다. 김범우는 어깨축지를 벽에 기대고 팔짱을 끼면서 눈을 감았다. 가만히 서 있는데도 엉덩이는 화끈거리는 열과 함께 욱신거렸다. 살이 터지진 않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학병 훈련을 받는데 추위도 혹독했지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동물이란 무엇인가? 굶주림 앞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일 수 있는가? 동물과 다름은 무엇인가? 시한부적 배고픔도 이리 견디기 어려운데 영속적인 굶주림은 얼마나 큰 형벌인가?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짜여진 사회 구조에 얽매여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인내심이 강한 것이 아니다. 사회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 부류들이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잔인한 것이다. 그런 사회 구조는 깊이고 바뀌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염상진을 그리워했었다. 김범우는 다리가 저려와 눈을 떴다. 자세를 바꾸면서 무심코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흠칫 놀랐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이었다. 언제인가 학교에 초빙되어와 불교 강연을 감명 깊게 했던 송 선생.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불교를 이야기했다. 김범우는 참으로 오랜만에 경이로운 사람을 만나는 신성감을 맛볼 수 있었다. 선생님, 참으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기회를 마련해서 더 들었으면 합니다. 좋은 길을 가져주셔서 고맙군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무슨 인연이어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나게 되는가. 김범우는 반가우면서도 착잡한 심정이었다. 그분의 기울어진 어깨와 여기저기 피얼룩이 묻어있는 옷이 그분이 무슨 연유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이 학교를 떠난 다음에 들은 짤막한 이력이 머리를 스쳐갔다.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남사의 부주지까지 지낸 대처승으로 나이가 마흔 서넛이라고 했다. 대처승이라는 사실과 긴 고수머리와 잘 어울리던 양복 차림이 새삼스럽게 살아올랐다. 선생님, 저 김범우라고 합니다.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했다. 그분의 얼굴에 엷은 웃음이 감돌았다.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없어요. 선생님, 어깨가 많이 불평하신 모양인데요.
성불 고행하라는 기회인 모양이요. 선생은 볼기를 상했나 보지요? 예, 약간 불편합니다. 선생도 성불 고행을 하시지요. 육신의 아픔이나 고통은 피하려고 하면 점점 커지는 법이지요.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선생도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하면서 저처럼 앉아보세요. 순간의 고통은 크겠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평안이 옵니다. 김보문은 전혀 자신 없는 일이었다. 소리를 질러도 흉보진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을 염하십시오. 아픔의 소리가 삭습니다. 계속 관세음보살을 염하시라니까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땀 닦으시오. 그분이 수건을 내밀었다. 그건 단순한 땀이 아니라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육신을 빠져나간 흔적이오. 선생님, 어깨를 어떻게 다치셨는지요? 아까부터 궁금하신 모양인데 빗장뼈가 부러진 게지요. 아니, 선생님, 치료부터 하셔야지요. 제가 여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실 수는 없더라도 의사를 불러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생명 있는 만상은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다 저절로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런 힘이 생명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고 그게 자연의 오묘한 섭리요. 선생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오신 연유를 들을 수는 없을지요? 네, 제목은 빨갱이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글쎄옵시다. 사답을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자는 주장을 했었지요. 방금 주장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요. 그건 일찍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바요. 중생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할 비구 입장에서 지주 노릇을 하고 앉았다는 사실은 죄업 중에 죄업이지요.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까? 그 답은 피하겠소. 선생께선 정치의식이라는 게 국가 개념으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실 뿐이 아니니까요. 김보문은 아차 싶었다. 우문 중에 우문을 한 셈이었다. 절이라는 또 다른 조직 형태가 있을 것이었다. 절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개혁 없이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수 없지요. 선생도 그런 생각을 지녔으니 여기 오실 밖에요. 그분은 나직한 소리로 웃는 듯 하더니 세존께서 일찍이 인생사고를 생로병사라 설파하셨는데 내 주제넘은 소견으로는 주릴라 아구를 하나 더 첨가시키고 싶습니다. 굶주리는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부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타고나시어 판단을 하시는데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굶주리는 자들이 절대 다수를 이룰 때 그 세상은 바로 지옥인 것이지요. 이건 인간사의 끝없는 숙제일 것입니다. 김보문은 더 이상 물을 말이 없었다. 김보문은 다음 날 오전에 풀려나왔다. 선생님, 저는 나가게 되는 모양입니다. 건강 살피시고 꼭 또 뵙게 될 것입니다.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 수혈. 정현동 사장은 잠이 멀어지는 밤을 연거푸 보내고 있었다. 먹구름처럼 밀려드는 칙칙하고 무거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원인을 찾자면 너무나 자명한 것인지도 몰랐다. 모든 일의 발단은 큰아들 하섭의 좌익 활동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일로 이야기되는 여파는 결코 간단할 수가 없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려고 얼떨결에 양조장의 재산권 반을 최익승에게 빼앗겼고
그 억울함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강압적으로 토벌 대후원장이란 가짜는 감투를 쓰게 되어 어처구니 없는 돈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아리고 쓰린 속은 무어라 형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지만 그래도 그 선에서 일단락 되어준다면 그 정도의 재산 손실쯤 깨끗하게 잊을 수도 있었다. 목숨과 바꾸었다고 크게 생각하면 그다지 억울할 것도 없는 재산이었다. 그러나 큰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좌익에 계속 미쳐있는 한 앞으로도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최익승에게 양조장의 재산권 반을 뺏긴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간단하게 정리해버렸다. 양조장 공동소유권에 대한 서류는 다음에 내려와 작성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쁘니까 허허허. 본 사람도 들은 사람도 없이 그때 방 안에는 단둘 뿐이었다. 최익승 제놈이 국회의원이란 권한 가지고 남의 생떼 같은 재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먹어치우려 하는데 어림없는 수작이다. 벌교바닥에 붙어 살면 또 모를까? 벌교바닥을 떠나는 마당에 팔아치우면 그만이지 제놈이 어찌할 것인가? 새 주인한테 권리 주장을 해? 무슨 근거가 있는가? 나한테 따지러 와? 잡아떼면 그만이다. 제놈의 권한이 미치는 선거구를 벗어났는데 제놈이 어찌할 것인가? 정 사장은 통쾌하게 속웃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어이 보소, 어디 있는가? 정 사장은 목청을 도두어 아내를 불렀다. 예, 여기 있구만이라. 나 광주 좀 댕겨올라니께 양복 꺼내소. 세상할라 시끌시끌한디 무슨 일 있으신게라? 나간 댁은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그러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알 것 없네. 놀러 댕기는 것 아닌께? 정 사장은 무뚝뚝하게 내뱉었다. 오래 걸리실란가요? 내일 오정이면 내려올 것이네. 저 실례하겠는디요? 아짐씨 계신가요? 밖에서 조심스럽고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간댁은 무심코 방문을 열었다. 대돌 아래 마당에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잡은 소아가 수복 차림으로 부끄러운 듯 서 있었다. 나간댁은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하소비가 왔구나 하는 반가움과 함께 남편이 알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교차했다. 반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눈짓을 보내 피하라고 할 수도 없어서 엉거주춤하고 있는데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어서 올라오시게. 나간댁은 순간적으로 자신이 소아를 부른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아니 어쩐 일이신가? 마루로 나서던 남편이 금방 소아를 알아보고 한 말이었다. 멋잠 의논할 것이 있어서 지가 불렀구만이라.